자, 랜덤 타워 디펜스 가도록 할게요. 네. 총 5명이서 하는 거고요. 한명 나가버렸어요. 게임 하기도 전에 나갔어. 원래 풀방으로 했었는데 편식이 됐네. 바꿔 빨리. 디파일러 좋고요. 근데 나와야 좋지. 나오네. 히드라 바꾸고 그 남자 교수까지 됐어요. 오, 분위기 좋은데? 근데 초반 분위기보다는 에픽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디파일러 좋아요. 진짜 초반 분위기는 진짜 좋은데 에픽 분위기는 어떨까요?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원래 초반 잘 되면은 후반이 잘안 돼. 초반이 안 좋으면은 후반이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자, 타워 짓고 바꾸고 파벳.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탈탈이 뮤탈. 오! 디파 네 마리. 벌써 네 마리야.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네. 두개 있네. 두개 있는데 뭘 포기해. 지금 타이밍에 두 개만 있어도 뭐 나쁜 건 아니죠.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 있고. 파랑님 하나도 없죠. 편식이랑 그 남자, 그 여자가 빨리 되니까 자리 미션 하는 게 간단해지고 있네요. 이거는 미네랄을 안 씁니다. 쓰지 말고. 10라운드 때 오버 잡잖아요. 오버 잡으면 바로 레이스 뽑아서? 아니다. 두 개는 써도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어. 오, 디파일로! 다섯 마리. 일단 레이스 바로 뽑을게요. 원하는 레어 타워 레이스 뽑아서 바꾸고 타워 짓고 바꾸고 업그레이드. 바로 2단계 돌릴 수 있을 만한 업그레이드 양을 받아야 될 텐데. 오케이. 아, 안 됐다. 이러면 안 돼요. 가스를 너무 못 받았어. 아, 에이, 열받아. 이집 가스 두번 받아가지고 100가스 한 방이었으면 바로 돌렸을 텐데. 디파 두 마리 남았는데 두 마리 빨리 나와주면은 대박인데 안 나와주겠지? 아, 일단 초반은 되게 좋아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잡아. 디파 나오나요? 아, 파벳 나왔네. 바꿔. 15빔인데 놓쳤어? 아, 골리앗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니, 근데 골리앗이어도 될 텐데. 템플러 한 마리 15빔이면은 잘못했나 보네. 질러까지 뽑아버리네. 딜런 안 될 것 같은데. 업글 안 해가지고. 딜런, 아, 드라곤이 있구나. 드라곤 있으면 될 거예요, 아마. 드라곤 때문에 되는 거지, 드라곤. 아비터만 있었으면 안 됐죠. 드라곤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저거. 아, 디파 두 마리만 나오자. 20라운드 전에 나오면 대박인데. 약간 렉이 좀 있어요. 약간의 렉. 파랑이 렉인데 이 정도면 근데 참을만 해가지고 그냥 하자고 했어요.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자. 오! 좋아.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돼. 오케이. 2단계도 달려보실까? 2단계에 천천히 달려볼게요. 가자. 다른 분 자리 미션 하시는 분 없죠? 예, 골리앗 3마리.
아, 진짜 한 마리만 나와주면 되는데. 제발, 가자! 오! 됐어. 게이드. 점드라까지. 아, 점드라래. 그, 언럭키까지 가겠네. 오케이. 오, 왜 이렇게 타워 잘 나와? 가디언. 인디 갈까, 인디? 아니면 일단 발키리 뽑아서. 잠깐만요. 아, 어떻게 하지? 발키리 뽑아야지, 이거는. 스타쉽 가야죠, 스타쉽. 와, 스타쉽 됐어. 벌써 됐어, 스타쉽. 일단 대기. 네. 드라군 냅둬야 돼요. 아, 어떡하지? 인디 가야죠, 인디. 뭘 어떻게 해, 인디 가야지. 탱크 있고. 매직 아칸이랑 노말 드라군만 나오면 돼요. 매직 아칸, 노말 드라군. 오케이. 어우, 왜 이렇게 잘 붙어? 에픽 얼마나 안 좋게 주려고. 벌처는 바꾸면 안 되고요. 탱크 바꾸면 안 되고. 아, 벌처 그냥 바꿀까? 매직 아칸을 빨리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냥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거? 초반부터 심상치가 않았는데. 완전 잘 흘러간다. 근데 이거 잘 돼도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항상 에픽이 더 중요해요. 에픽이랑 가스. 에픽이 편식으로 뜨면은 잘 떠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맹독이 바꿔. 템플러. 템플러 업글 좀 할까? 안 해도 되겠지, 일단. 버쳐 세, 네 마리. 아, 이런. 아칸! 아, 아칸한테. 얘 바꿔도 돼요, 이제. 필요 없어. 뒷판에 이제 필요 없습니다. 뽑을 만큼 뽑았기 때문에. 아! 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같이. 제발, 아칸. 아칸만 나오면 된다. 드라군이랑. 아칸! 오, 그렇지. 드라군. 노말 드라군, 노말 드라군. 인디까지 가자. 충분히 갈수 있다. 지금 상황 보니까 가능해요. 드라군, 드라군. 노말이 안 나오네. 지금 중요한 순간에 노말 타워가. 오, 나왔어. 오케이. 인디까지. 되겠네요. 드라군까지 두 마리 있기 때문에 인디하고 바로 드라군 바꿔볼게요. 히드라? 아, 융유니크도 됐네.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나, 이거? 일단 얘를 잡아야 되거든요. 잡겠지? 어, 잡았다. 다크, 대여자, 그남자, 탱크, 골리앗, 저글링이다. 이상한 사람 침입 가능한가? 다섯. 아, 하나가 없네. 잠깐만, 레이스 한번 바꿔볼게요. 너무 잘 되는데? 아, 리버 떴다. 그냥 저글링 바꿀게요. 아, 국정원이 팔고 업그레. 몇 업했지? 26? 하나 더 팔어. 가스 너무 못 받는. 아, 가스 미쳤어. 아, 가스가 문제였구나. 어? 유닛은 진짜 잘 뜨는데. 가스가 발목을 잡네. 그냥 2에픽 바꿀걸.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겠다. 가스 이렇게 줄 줄 몰랐죠. 와, 진짜 심했다, 가스. 어떻게 저렇게 주냐, 가스를.
완전 심했네. 3단계 해. 잡을 수 있어. 40업이면 충분히 잡죠. 주변에 타워도 많고. 아, 이상한 사람 침해해야 돼요, 이제. 지옥불터 써야 되는데, 차라리. 가스 진짜 소름이다.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가스가. 참나. 진짜 어이없네. 레어까지 다 있어. 아, 제발 이상한 사람 침입하자. 아, 또 얘네 떴어. 리버. 리버를 아까 그냥 팔지 말고 바꾸거나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리버까지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대신에 3단계를 일찍 못 잡았겠죠. 그쵸? 3단계 안 끝나나? 다른 분 3단계 안 돌리시나? 안 돌리시네. 3단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 있지? 히드라 마린 잡아보자 한번. 잡아보면 알 수 있어. 없네. 편식인가 지금? 아, 드라곤 있네. 드라곤 파벳 촉수 3단계 돌리고. 리버 그냥 파는 게 낫겠죠? 팔고 타워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민된다. 이상한 사람 침입하려면은 리버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팔면은 돈 뺏기니까 천천히 팔아야죠. 아, 주황색 또 끝났네. 아, 사람 많이 써야 되는데. 어, 많이 떴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마리 더 필요한데. 2단계로 달려보실까? 1단계 시작해볼까? 아, 다른 애 한 마리가 안 뜬다. 탱크 아비터. 3단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한 마리가 안 떠요, 한 마리가. 레어. 아, 초반 분위기 진짜 환상적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안습이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없나 바꿀래? 파벳 바꾸고. 오케이, 골리앗 아비터. 아, 유니크 다른 애 한 마리만 나와줘. 아칸이나 저글링이나 둘 중 하나만 나와주면 되는 건데 그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가? 벌써 30라운드 다 돼가는데. 아, 안타깝네 진짜 이거.
다른 애를 바라고 있는데 다른 애가 안 나와요. 블러드 바꿔봐야 되겠다. 이거 잡고 3단계 안 끝나나? 라인 정리 못하는데 이렇게 흘러가면은 제발 1단계 돌려. 제발. 아, 또 템플러야. 망할. 그리고 센터로 바꿨어야 되는데 잘못 바꿔가지고. 여기서 바꾸면 되지. 골리앗을 바꿔보자. 요거 요걸로 들어가야 돼. 센터로 바꿔볼게요. 제발. 아, 바퀴 세 마리니까 바꿔. 지옥불? 업글 할만한 가스가 없네. 에이, 젠장. 레오가 아쉽다. 그래도 히드라가 두 마리 있어서 잘하면은 버틸 수 있어요. 3단계 돌리고 지옥불 업글하면은 아직은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이번엔 어쩔 수 없어. 지금 깎이는 거는 끝나지 않으면 돼요. 3단계 돌리고 야, 얘도 3마리라서 하나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여기로 하나 바꿔볼까? 아, 이럴 줄 알았어. 에픽이 문제야, 역시. 그래, 이래야지. 원래 이런 거야. 렌타디안 원래 이런 겁니다. 스타쉽? 매직도 없고 레오도 없는데? 레오는 뭐 천킬 때 받으면 되긴 하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면은 라인은 버티겠죠? 히드라 두 마리도 있고 하니까. 둘, 셋, 넷, 다섯. 아, 한 마리만 나오면 되는데. 저글링, 아칸 둘 중에 하나만. 오케이, 라인 잘 버티네. 타워 더 지을게요. 저는 이상한 사람 침이 무조건 노려봐야 돼요. 아, 근데 인원 나갔다. 나가면 안 되는데. 아칸 바꿔. 골리앗. 아, 골리앗 아까 골리앗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 이거 라운드 금방금방 지나가요.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3단계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발 안 끝나나? 3단계 끝나줘 제발. 안되겠다. 타이밍이 끝날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끝나네. 좀 더 빠르게 오셔야 돼요. 지금은 34라운드네요 이상한 사람 침이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놀이다 망할 것 같아. 이미 지금 상황 보면 거의 망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타워 더 지어보자. 일단 더 지어봐야 돼. 매직도 없어. 스카웃 벌쳐. 마린. 마린 아까 있지 않았나? 없구나. 아, 매직 타워. 매직 타워가 또 말을 안 듣네. 벌써 천킬인데 이제 타워 더 짓다가 망하겠다. 아, 진짜 너무하네. 골리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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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 하나가 안 나와. 이상한 사람 지금 못하겠다. 천킬 이제 곧 있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지어볼까? 천킬 됐는데. 한 번만 더 지어볼게요. 200원만. 200원만 써보겠습니다. 딱 200원만. 아니면은 왜냐면은 이거 다섯 개 모으면 유니크 하나 얻잖아요. 200원만 쓸게요. 아! 아, 바꿀 거 없어. 됐어, 여기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37라운드에요 벌써. 그러면은 광자랑 에이스 가자. 다섯 개 모으는 건 안 돼. 파워 터질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기다렸다가 돌릴게요. 한 단계 돌리고. 아! 레이스 뭐야? 어! 저그링 나왔어. 그러면은 아칸 뽑아서 이상한 사람 침입하고 또 내려서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드라군 촉수 광자 맹독이 가보자 이제. 에라이 젠장아. 살아남을 수 없다.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이번에 뭐지 근데? 절벽가 된 타이밍이죠.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어. 이젠 정말 업그레이드뿐이야. 나머지 못 바꾸잖아. 참나. 그걸 뭘 해야 돼? 여왕이랑 지옥불? 50업 하고. 아, 지옥불 좀 하고. 근데 이거는 못 깨요, 어차피. 솔직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최선 다했는데. 힘드네요, 깨는 거는. 솔직히. 힘드네. 못 깨, 못 깨. 에픽이 너무 안 붙었어. 빨갛게라도 만들었나? 빨갛게라도 만들어보자. 깨는.. 여기는 4개네. 아 아깝다. 빨갛게라도 만들었네 그래도. 네. 초반에 잘 붙었었는데 에픽이.. 잘 안 붙네요. 수고하셨습니다.